드디어 이제 앞에 계신 분하고는 바람 얘기에서 좀 벗어나도 될것 같아. 아까 봐서 알지만 각종 바람이 오늘은 무슨 개모임 하듯이 오셨어. 가지가지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데 지금 나는 당신한테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은 돈이 완전히 이제 타들어간다. 목이 타들어가듯이 돈이 타들어간다. 맞아요. 근데 지금 속그리는 문서도 있어요. 내가 이게 한 2년 전부터는 이 문서에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 그러니까 그 문서로 인해서 자꾸 돈이 들어가. 그래서 문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문서 정리를. 돈이 힘들어, 돈이.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펜션을 분양했는데, 거기서 돈을 계속 지금 그걸 계속 이제 바닥을 등치고 있어서 이거 해결되지도 않고 내놔도 나가지도 뭐 않고. 지어서 간 거야? 아니요, 그러면 원래 펜션이었던 곳을 제가 그냥 들어갔는데 리모델링 한 거야? 리모델링? 모두 몇 동이나 있는데? 한 6개 정도? 6동? 그럼 규모가 좀 있는 거네. 근데 거기서 비용도 많이 들었겠네. 힘들게 사는데 계속 있는 돈다 이제 매매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 지금 돈이 너무 힘들다 한다, 문서로 인해서. 지금 펜션 주소하고, 펜션 주소하고, 본인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서울이요. 그럼 본인 사주하고. 이게 내 반듯한 턴은 아니에요. 약간 맞아요. 찌그러진 턴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앞에 가리는 게 없어요. 조금 그래도 뭐 펜션 앞이 답답하진 않아. 앞에 뭐 경치가 좀 좋다든지. 그런데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주소 상에는 앞에는 크게 두 동, 아까 여섯 동이 나왔잖아. 앞에는 조금 규모가 있는 큰동두 동이 있을 거고요. 뒤로다가 나머지 동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터에서는요. 나 이상하네. 왜 자꾸 이렇게 비린내, 피비린내? 제 이거 펜션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잘해놨네. 이게 다 단독이네요. 다? 돈 많이 들였겠네. 근데 이 터가 지금 규모를 봐도 그렇고, 시설을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뭐라 하지? 플랫폼에다 다 올려놨을 거 아니야. 요즘은 다 그렇게 다 하시니까. 하시니까. 근데 왜 예약이 잘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한국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만 간혹 가다 들어올 때도 있고, 거의 안 들어와요. 희한하네. 비싸? 가격대가 그래도 너무 가격도 비싸. 20만 원 정도밖에 독채를 20만 원? 야, 싸서라도 들여다보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조금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터에서 냄새가 나, 피비린내가 나, 피비린내. 진짜 있잖아. 선지에다가 이렇게 코박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는 피비린내가 나고, 맞아요. 제가 거기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2년 전 정도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두 명이 이렇게 칼부림을 하면서 이제 가다치면서 둘다 이렇게 죽었다고 그 하더라고요. 자리에서 근데 나는 들어가고 나서 알았어요, 거기가. 나중에 들어가고 나중에 알았죠. 그런 얘기도 그안 찝찝해? 뭐 선생님 안 불러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근데 제가 모르고 거기 가면 안 되는 곳에 제가 가가지고 가면 안 되는 곳은 또 뭐야? 이렇게 터에 이렇게 남자는 가도 되는데 여자는 갈수 없는 그런데, 제가 이제 외부 사람이니까 모르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뭐야? 남자는 갈수 있고 여자는 갈수 없는 곳? 마을에 그런 데가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모시는 곳이 있는데, 아, 선악. 모시는 그런 데인데 이제 남자만 가야 된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갔다가 이제 막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마을 주민들이 막. 아, 본인이 가가지고 난리가 나? 그 정도야? 그래서 남자만 가야 그럼 터도 세지만 동네 자체가 되게 세네.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사진에 대한 텃세도 되게 센 곳을 가셨네요. 네. 그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요즘은 펜션이 플랫폼으로 다 이렇게 인터넷망으로 하는 건데, 뭐 동네에서 손님 뭐 텃세가 셀지언정 나를 괴롭힐지언정 손님을 못 오게 하고 예약을 못 걸게 할 일은 없잖아요. 응. 근데 손님도 못 받고 있다. 지금 문제는요. 첫 번째. 터 자체가 많이 스산하다, 문란하다. 이런 터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은 이 냄새를 못 맡아요. 근데 무속인이니까 맡을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제 선지다라이에다 이렇게 코박코박 그 정도. 누리고 비린내가 난다. 근데 이게 피비린내가 나는데 누린내도 나거든? 그러니까 동물 시체라든가 아니면 동물들이 와서 자꾸 뭐 새끼를. 난다, 난다. 고양이가요. 그 앞에서 그렇게 지나가네. 거기서 이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계속 이렇게 있어요. 고양이들이 새끼 같은 건안 낳아? 새끼도 낳고 고양이들 계속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동물들은 이거를 냄새를 맡거든. 그래서 고양이가 영물이라 그러는 거거든. 이 집터에는 거의 고양이가 산재돼 있으니까 냄새가 지나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너무나도 들어오면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 들고양이 사람. 이래버리면 손님들도 좀 그렇지. 새도록 고양이 울음소리 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문제가 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까 본인이 내가 이거를 매매하고 나서 나중에 들은 얘긴데 사건 사고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무속인을 데려오거나 터를 다스리거나 이런 바가 지금 상태로 보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왜안 해? 어떻게 2년 동안 장사가 안될것 같으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고사를 지내든 구슬하든 별지라도 좀 해보지. 왜 아직까지 그 생각을 못 해봤어?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저는 이런 거잘 몰라서요. 계속 돈만 꼬라박고 있어. 네. 하나 저기 되게 용하다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 들은 걸로 이제 알게 된 거는 터 자체가 선왕이 세고 지금 텃세가 세다. 이럴 것 같으면 도당 선왕에 지금 있다라는 거 아니야? 야, 그 마을에. 그래서 재를 지낸다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런데 거기가 여자가 금기라고? 남자로 가시죠. 여자로 가요. 그래? 그러면 여선왕인데 이 선왕이 좀 별난 선왕인가 보네. 중요한 건 내가 터를 가봐야 알수 있는. 이게 더 정확하고요. 지금 여기서 판단하건대 우선 터를 다스려야 된다. 이 피비린내.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면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가다 틀려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령이 돼요. 지방령이.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내가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령 청소부터 좀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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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선 지신이 물러요. 물러나. 떠버린다는 얘기예요. 지신이 떠버리는 자리는 이렇게 지방령이 내가 텃대감 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 한지구 원지구 넋지내가 대감 노릇을 뭘 잘하겠니? 자꾸 시비가 생기고 구설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여기 있으면서 싸움도 많이 하셔야 돼 진짜.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 상태로 나는 이거를 무슨 고사를 잘 지내서 터를 잘 다스려서 장사를 계속해라 이 소리는 안 나올 거야. 우선은 선왕하고 타협을 보고 길목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령을 잡든지 누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나올 구멍 하나를 열어야 돼. 본인이 모르고 속고 들어간 것처럼 누군가 또 그분 역시도 내가 수가 안 좋으니까 본인 물건을 턴을 터치가 되는 거거든. 뭐 다음에 오시는 분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본인이 살라면 우선 사방에 한 문이라도 열어야지 그 사이로 나온다. 그런데 이미 손해도 많이 봤어. 돈에 대해서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이나 내가 손실을 전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을 봐야 되는 거야. 원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계속 꼬라박고 있는 걸 원금이라고 기준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이거를 오픈할 당시에 리모델링하고 매입가 거기 세금 요 정도를 원금이라고 보시라는 거야. 유지하면서 계속 돈이 들어간 거는 원금이 아니고 처음에 들어갔던 돈에서도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손해가 막대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또는 파생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털을 먼저 다스리지 않고서는 무당이 들어가서 이러한 지방령과 그리고 이 털을 둘러싼 그 마을에 어떤 선앙과 타협점을 찾지 않고서는 오도가도 못한다. 곱게 못 죽는다 이 얘기야. 지금 본인이 이 2년 동안에 처음에 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갔겠어요. 규모를 보니까. 내가 돈을 다 가지고 올내 자본금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없잖아. 다 대출을 안고 움직이셨잖아.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유지비로 돈이 들어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 다 바닥에. 큰일 났어요. 빛낼 데도 없어. 나가서 우리 실장님하고 한번 네, 저거랑 자세히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그래야 될 같아요. 것 같아. 이거는 현장에 가서 내가 더 살펴봐야 되지. 우선은 지금 터는 그래요. 터는. 그래서 나가서 우리 실장님하고 스케줄을. 그러면 매매도 가능하죠. 우선은 그러니까 내가 도망갈. 도망갈 길문을 열어야 된다. 지금 여기는 네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 근데 동서남, 터의 동서남북도 막혀 있지만 중요한 건 길목. 이 마을, 내가 속한 이 터의 마을에 선왕이 그렇게 세다면 분명히 선왕하고 너하고도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내 터문도 열어야 되지만 길문도 열어야 되는데 장사가 잘 되자고 여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망 나와. 아, 네, 정말.